주나라 전국시대 공자 7세손 공빈 선생이 증거하고 있는 배달조선의 실제 역사. 홍사서문. 배달조선을 동일하 기록한 홍사서문 광성자 자부선인 광명왕, 황제헌원, 염제, 신인당군, 요, 태자부루, 대련소련, 우순, 우, 도산회의 유의자 성인, 은탕재상 이윤 유의자 제자, 은퇴사 기자, 노중년 친구 공빈 공겸 공자순 공자 7세손 위나라, 알리왕 10년, 주나라, 난왕 47년, 번조선왕 기석 21년, 단군조선 47대 고열가 천왕 28년, 계사년 서기전 268년. 홍사서문. 공자 7세손 공빈 선생이 증거하고 있는 배달조선의 실제 역사. 공빈은 공자의 7세손으로서 공자순이라고도 한다. 홍사는 아마도 위나라와 관련된 역사서가 아닌가 하는데, 이 홍사서문에 배달나라와 단군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여기서 소개하기로 한다. 원문 및 해석. 동방에 오래된 나라가 있어 이름하여 가로대 동이라 한다. 별자리로는 기미에 해당하고 땅으로는 선백에 접한다. 처음 신인 당군이 계시어 드디어 구의의 추대에 응하여 임금이 되시니 요와 병립하였다. 우수는 동의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들어와서 천자가 되어 다스리게 되니 백왕을 뛰어넘었다. 자부선이는 도통의 학문이 있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넘었으니 황제가 그 문화에서 내왕문을 받아 염제를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다. 소련과 대련은 상을 잘 치러 3일을 게으르지 않고 3년을 슬퍼하였으니 우리 선부자께서 칭송하였다. 하우의 도산회에 부르께서 친림하시어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다. 유의자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꽃다운 이름이 중국에 흘러 넘쳤으며 이윤이 그 문화에서 수업하여 근탕의 현명한 신하가 되었다. 그 나라는 비록 크지만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그 군사는 비록 강하나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풍속은 순박하고 두터워 길 가는 사람은 서로 길을 양보하고 먹는 사람은 밥을 건네며 남녀는 자리를 달리하여 함께 앉지 않는다. 가히 동방 예의의 군자나라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로 은퇴사 기자가 주나라 조정의 신하가 되지 않을 마음이 있어 동의로 피하여 살았던 것이다. 우리 선부자께서도 동의에 살고 싶다 하여 누추하다 생각하지 않으셨고 내 친구 노중년도 역시 동해를 답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나도 역시 동의에 살고 싶다. 작년 서기전 269년에 동의 사절에 입국을 부관할 때 그 의식과 용태의 대국에 금도가 있었다. 동의는 대개 천년을 넘게 지금까지 우리 중화와 서로 우방의 의리를 지녀왔다. 백성들이 서로 오고 가며 사는 것이 줄을 이었고 끊이지 않았다. 우리 선부자께서는 이가 누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으니 그 뜻이 역시 여기에 있는 까닭으로 나 역시 느낀 점이 있어 실제의 정황을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위나라 알리왕 10년 서기전 268년 곡부에서 공빈이 쓰다. 역사적 고찰. 동방이란 공빈이 위 홍사의 문을 쓸 당시에 위나라 또는 위나라가 속하였던 주나라의 동쪽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로서 조선 즉 단군조선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배달나라는 중국의 실질적인 역사가 되는 황제헌원의 나라로 볼 때 단순히 그들의 동방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이 되면 단지 수도가 산동 지역인 동방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이후 주나라 전국시대에 사방의 이를 각각 동이, 서융, 남만, 북적으로 부른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된다. 고국이란 옛날 나라 즉 옛날에 존재하였던 나라로 해석하기보다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동이는 그냥 옛날 나라가 아니라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의미가 된다. 의는 특히 다음에 나오는 자부선인을 동이 사람으로 기록한 취지에서 보더라도 분명해진다. 동이는 주나라 전국시대의 단군조선 본국을 가리키는 용어가 된다. 원래 단군조선은 구의의 나라인데 주나라가 원래 서의의 나라로서 서기전 1122년에 중원에 있던 은나라를 쳐서 멸하고 차지한 후 서기전 403년 이후 전국시대에 들어 주나라를 스스로 중화, 중국이라
본격적으로 칭하면서 주나라의 사방에 있던 단군 조선의 자치제후국이 되는 이를 나누어 각각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 비하하였던 것이 된다. 다만 이때 동이는 오랑캐라는 의미가 아닌 점에서 그들이 동방의 단군 조선 본국사만을 더 이상 비하하지 못한 증거가 된다. 하늘에서의 김이라는 별자리는 북동동방에 있는 바 동이 지역이 곧 북동동방이라는 것이며 당시 주나라의 수도를 기준으로 하면 북동쪽이 되는 연나라 땅 돌쪽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땅에서의 선백이라는 나라는 곧 선비를 가리키는 바 동이가 선비와 서쪽으로 접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 된다. 그리하여 선비와 서쪽으로 접하고 있는 동이 즉 단군 조선의 군우국은 구려국이 된다. 선비국의 북쪽에는 단군 조선의 본국인 몽골이가 있으며 그 남쪽에는 역시 단군 조선의 본국인 흉노가 있고 그 서쪽에는 십이한국의 하나이며 배달나라의 재견의 천자국이면서 단군 조선의 자치제후국이 되는 견이가 있었다. 선백 선비라는 글자와 그 소리로 볼 때 새빛, 신선한 빛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 된다. 선비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연방국이던 십이한국의 하나로서 서기 전 5000년 이전부터 존속해온 나라이며 단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통성을 이은 배달나라와 단군 조선을 배반하지 않고 종주국으로서 섬긴 것이 되는데 서기 전 1622년에 단군 조선에서 선비국의 남쪽이 되는 남선비의 대인을 봉한 사실이 있으며 선비족은 서기 500년경까지 중국의 북쪽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였다. 신인 단군은 단군 조선 개국 시조이신 단군왕검을 가리키는데 신인은 신성을 지닌 인물이며 단군은 단국의 작은 임금이라는 말로서 곧 배달나라의 본왕인 천왕의 아들인 천군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배달나라 임금인 한웅은 스스로는 왕이나 제후들의 입장에서는 중앙조정의 임금으로서 상국의 임금이므로 천왕, 천재가 되는 것이 되며 따라서 한웅의 아들인 단군은 곧 천군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배달나라 한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천자국의 임금은 스스로 제왕이라 참칭하며 단군은 될 수 있어도 절대 단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요임금, 순임금, 하우 등은 절대 단군이 아니며 배달 조선을 반역하였을 때는 천재나 천왕의 허락 없이 하늘에 제사를 함부로 지내는 단군을 흉내낸 것이 된다. 구인은 단군 조선 구족을 가리키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이 구족을 가리켜 구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즉 서기 전 5000년 이전에 형성된 한국 시대의 구안을 구이라 하여 단군 조선을 구성한 근본 백성임을 나타낸 것이 된다. 구족 구안 구이는 곧 황족황이, 양족양이, 우족우이, 방족방이, 견족견이, 현족현이, 백족백이, 남족남이, 적족적이이다. 여기서 군이란 임금을 가리키는데 요를 군 등으로 밝히 아니한 것으로 보아 요는 군 아래 제후에 해당하는 지방의 왕이 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신인 단군 단군왕검이 임금이 되어 요와 병립하였다는 것은 당시 단군왕검과 요임금이 나래를 세워 함께 존재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서기 전 2357년에 요임금이 당이라 칭하고 단군왕검은 서기 전 2333년에 조선이라 칭하고서 서기 전 2324년에 요임금이 자신을 토벌하러 갔던 단군 조선의 사자 유호씨에게 굴복하여 천자로 인정받음으로써 단군 조선의 제후국이 될 때까지 약 10여 년간 거의 대등한 나라로 병립하였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이후에는 요임금의 나라는 단군 조선의 정식 천자국에 불과한 것이 되어 제후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단군 조선의 신하이던 순이 요를 유폐시키고 천자 자리를 찬탈한 데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된다. 우순은 우나라 순임금을 가리킨다. 우순이 동이에서 나서 중국에 들어가 천자가 되어 다스리니 백왕을 뛰어넘는 정치를 펼쳤다는 것은 원래 순이 단군 조선에서 환부라는 직을 수행하며 서기 전 2324년에 아버지인 유호 씨를 따라 당요를 토벌하러 갔던 것이고 이후 서기 전 2314년에 요임금에게 등용되고 다시 서기 전 2294년에 요임금의 섭정이 되었으며
다시 서기 전 2284년에 아예 요임금을 유폐시키고 천자 자리를 찬탈하였고 서기 2280년에 사공우에게 치수를 맡기어 서기 전 2288년에 발생하였던 요순시대 대홍수를 결국 서기 전 2267년에 마무리함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던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 된다. 자부선인은 서기 전 2700년경 배달나라의 선인으로서 광성자라고 불리며 후대에는 광명왕으로 봉해졌고 서기 전 3500년경의 발귀리 선인, 단군조선 초기의 대련 선인, 을보륵 선인과 더불어 소위 사선의 한 분으로서 도학에 밝았던 분이다. 황제는 황제 언원을 가리키는데 배달나라의 제후국이던 유흥국의 천자이던 공손씨의 아들 또는 후손으로서 서기 전 2698년에 공손씨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당시 염제신동씨의 나라가 쇠퇴하여 많은 제후들이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배달나라 제14대 치우천왕이 먼저 평정하여 서기 전 2697년에 마지막 천자왕이던 유망의 아들 괴를 다시 단운국의 왕으로 봉하였는 바 이후 황제 언원이 10년간 73회를 도전하면서 합백여회를 도전하였다가 결국 자부선인으로부터 내황문 즉 사망내문경을 전수받아 도를 깨달아 진정한 신하로 복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황제 언원의 도는 이후 후대에까지 이어져 한왕 유방이 치우천 왕릉에 제를 올리는 등 한 나라 시대까지 풍습으로 내려온 것이다. 배달나라 치우천 왕이 이미 염제 신농국을 평정하여 일반 천자국으로 봉하였으므로 황제 언원이 염제 신농의 대를 이어 제즉 천자가 되었다는 기록은 정확한 기록이 아니며 염제 신농국의 후계국인 단운국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최고의 천자국에 해당하는 오방의 천자국인 황제국으로 인정받은 것이 된다. 즉 황제 언원이 이전에 최고 천자국이던 염제 신농시국의 뒤를 이어 최고 천자 자리를 차지한 것을 강조한 측면이 되는 것이다. 헌원의 황제국은 동서남북 중에 오제 중에 하나로서 배달나라의 오방의 오부의 하나를 관장한 것이 된다. 천자를 높이면 참남되게 천군이나 천왕이 아니라 그냥 상천자 또는 태상천자가 된다. 천군, 천왕, 천제는 최고 상국의 임금만이 될 수 있는 바 제후국으로서는 함부로 칭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련과 대련은 서기 전 2200년경에 단군조선 초기에 단군조선의 중신이자 선인이었으며 효도의 대명사로 이름난 분들인데 특히 부모의 상을 잘 치렀다고 공자도 칭송한 인물이다. 소련과 대련은 부모의 상을 당하여 사흘을 게을리하지 않고 3년을 슬퍼하였다고 기록되는데 공자가 쓴 얘기의 상례에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대련은 발귀리, 자부선인, 을보륵과 더불어 태백산 사선각에 거론되는 사선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다. 하우는 하나라 임금인 우를 가리키는데 서기 전 2224년에 하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이때 우는 단군 조선의 법질서를 어기고 함부로 하왕이라 참칭하여 정식 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이 되며 이후 약 30년에 걸쳐 단군 조선의 사자였던 유오시유오시의 군사와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 우는 모산회계산의 진중에서 서기 전 2215년 또는 서기 전 2198년경에 사망하게 된다. 도산회는 서기 전 2267년에 도산에서 개최된 치수와 관련한 회의를 가리키는데 실제로는 하우 시대가 아니라 우가 순임금의 우나라 시대의 사공의 벼슬에 있던 시기이며 이 도산회의는 우가 개최한 것이 아니라 우가 순임금에게 간청하여 단군 조선의 요청함으로써 시행된 것으로서 단군 조선의 태자 부루가 주관한 것이다. 즉 도산회의는 제후격의 나라인 순임금의 신하 우가 개최한 것이 아니라 우순의 상국 즉 천국인 단군 조선에서 주관한 것이다. 도산은 산동 지역의 남쪽으로 양자강 사이에 흐르는 회수의 하류 지역에 있는 산인데 이곳까지 단군 조선의 영향력이 미쳤던 것인데 산동 지역이 곧 단군 조선의 삼한 중에서 번안 광경에 속한 것이 된다. 부루는 단군 조선 천제이던 단군왕검의 태자로서 섭정을 하던 진한이신 부루를 가리키며 천제자로 기록된다. 친림이란 친이 납시였다는 말로써 일반 제후의 행차가 아니라
상국의 사자나 임금이 임하였다는 뜻이 된다. 나라의 경계를 정하였다는 것은 서기 전 2267년 도산회의에서 태자 부르께서 사공 우에게 치수법을 전수하는 것 외에도 다른 중대한 일을 처리하였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 나라의 경계를 따져 우순이 단군 조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설치하였던 유주와 영주를 단군 조선 직할 영역에 편입시켰던 것을 가리킨다. 우순은 요임금이 설치하였던 구주에서 기주를 분리하여 병주와 유주를 설치하고 연주에서 분리하여 영주를 설치하였는데 단군 조선이 태원 이북의 땅이 되는 병주는 그대로 두고 발해만 서쪽이 되는 유주와 산동 지역의 서쪽에 설치된 영주를 폐지하였던 것이다. 이때 단군 조선은 유주 땅에는 고주국을 봉한 것이 되고 영주 땅은 남국 또는 청구에 붙인 것이 된다. 유의자는 단군 조선 전기시대인 서기 전 1900년경 선인으로서 국자랑의 사부를 지낸 분이시며 특히 이윤의 스승이기도 하다. 당시 유의자 선인은 중국 땅이던 하나라에까지 이름을 떨쳤는데 이유는 처음 하나라의 제후국이던 은나라의 탕에 의하여 하나라 거랑의 신하로 천거되었으나 거랑이 받아들이지 않자 탕이 이윤을 재상으로 삼았던 것이고 결국 단군 조선의 군사적 후원을 받아 함께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은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유의자 선인은 최소한 서기 전 1950년경에 탄생하여 서기 전 1727년에 돌아가시니 약 230세를 사신 것이 된다. 한편 단군 왕검의 사부격이자 천사이며 우순의 아버지인 유호씨는 서기 전 2470년경 출생으로 최소한 서기 전 2195년경까지 살아 약 270세를 산 것이 된다. 동이단군 조선라는 나라는 비록 대국이지만 함부로 명분 없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의는 예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군자들이 사는 나라이므로 당연한 것이 된다. 예의의 나라라는 것은 풍속은 순박하고 두터워 길 가는 사람은 서로 길을 양보하고 먹는 사람은 밥을 건네며 남녀는 자리를 달리하여 함께 앉지 않는다는 데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역사에서 단군 조선을 동방 예의의 군자 나라라고 하는 것이 된다. 또한 단군 조선은 신선불사국이므로 통칭하면 동방 예의군자 불사신선의 나라인 것이다. 진시황과 한무제가 신선이 되고자 하여 약물을 남용하여 중독사한 것은 불사신선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홍익인간 사상을 몰랐기 때문이다. 은태사는 은나라의 태사를 가리키며 곧 서기 전 1122년경 당시에 은나라의 왕족으로서 주왕의 숙부이던 기자를 가리킨다. 기자는 은나라 시대의 기 땅에 봉해진 자작이라는 말인데 이후 성씨를 원래 자씨에서 기씨로 삼았던 것이다. 서기 전 1122년에 은나라가 주나라의 무왕에게 망하자 은기자는 주나라의 백성이 될 마음이 없어 단군조선 영역으로 피한 것이 되는데 이를 두고 은태사 기자가 주나라 조정의 신하가 되지 않을 마음이 있어 동의로 피하여 살았다고 한 것이 된다. 서기 전 1120년의 기자는 자신이 이끌던 5천명의 패잔병과 함께 고주국의 서쪽이 되는 태양산 서쪽으로 가서 태원 이북의 땅에 정착하여 단군 조선의 제후가 되었던 것인데 이후 단군 조선의 명을 받아 연나라를 정벌하기도 하였으며 서기 전 650년경에 연나라와 제나라의 공격을 받아 고주국과 거의 동시에 망함으로써 주류는 동쪽의 번안 땅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남하하였던 것이 된다. 번안 땅으로 이동한 기씨는 서기 전 323년에 읍차 기우가 번조선왕이 되었고 남쪽으로 이동한 선우씨는 춘추전국 시대에 선우중상국을 세웠던 것이 된다. 선부자는 홍사서문을 쓴 공빈의 6대 선조가 되는 공자를 가리킨다. 즉 공빈은 공자의 7세손이 된다. 공자는 동의에 살고 싶다 하였고 누추하다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공자는 서기 전 551년생으로서 춘추시대에 활동한 사람인데 이때부터 주나라를 중화로 높이면서 주나라의 사방을 낮추어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다만 동방을 오랑캐가 아니라 서흉이나 남만이나 북적처럼 더 이상 낮추지 못하고 예의의 나라로
부여하여 그들의 뿌리가 되는 조상의 나라라는 의미를 남겨놓아 동이라고 하였던 것이 된다. 노중년은 공빈의 친구가 된다. 노중년이 평상시에 동해를 답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공빈도 역시 동의에 살고 싶다고 한 것이 되는데 이는 동의가 예의군자의 나라로서 주나라 천하의 전국시대 백성으로 보면 불사신선의 나라, 별천지와 다름없는 곳이 된다. 공빈은 서기 전 268년에 단군 조선동의의 사절이 위나라에 입국하였을 때 참관하였던 것이 되는데 이때 동의 사절이 행하는 의식과 용태가 대국의 미를 지녔으며 누구도 범치 못할 늠름함이 보였던 것이다. 금도란 옷깃에까지 넘쳐나는 절도와 법도를 의미하는데 동의사절의 팔과 손의 움직임까지에도 절도가 넘치고 겁도에 따른 것으로 된다. 공빈이 왕년이라 적은 것은 이홍사의 서문을 기록할 때인 서기 전 268년의 1년이 지난해가 되어 동의사절이 입국한 때는 서기 전 269년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는 단군 조선의 마지막 제47대 고열과 천황의 27년이 되는 해이다. 공빈은 동의와 중화가 천년을 넘게 우방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이 아니라 종주국이던 단군 조선 동의가 주 나라를 자치제후국, 즉 천자국으로 인정하여 자치를 하게 하였던 것이며 백성들이 서로 오고감이 자유로웠던 것을 나타낸 것을 우회하여 적은 꼴이 된다. 실제로 단군 조선 조정에는 주나라의 제후국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벼슬을 하거나 단군 조선에 귀순하여 많이 살기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즉 왕래가 자유로웠으며 단지 서기 전 365년경 이후로 연나라가 도를 어기고 단군 조선의 서쪽 변경지역을 침범하는 등 전쟁을 일삼고 서기 전 323년에 주나라 천자를 무시하고 왕이라 칭한 등 도를 어기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번조선의 대부례가 연나라에 가서 도를 설파한 역사가 있으며 전쟁 때문에 국경을 경계한 역사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연나라 장수 진계가 서기 전 281년에 만번안을 경계로 삼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번조선과 진조선을 상국으로서 예의를 표하였던 것이 된다. 공빈이 이홍사의 서문을 쓴 계기는 그의 선대인 공자가 동의를 찬양한 부분이 있기도 하며 자신도 또한 느낀 바가 있어 실제 자신이 본 정황을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 된다. 공빈이 이홍사 서문을 쓴 때는 서기 전 268년인 위나라 알리왕 서기 전 277년 그의 10년이 되는 해이며 곡부에서 기록한 것이 된다. 이때 곡부는 위나라 땅이 되는 것이 된다. 원래 곡부는 노나라 땅이었는데 서기 전 403년에 진나라가 한이조로 3분된 이후 곡부가 위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 된다. 서기 전 268년은 주나라 난왕 47년이 되는 해가 된다. 그래서 공빈이 동의사절을 본 것은 1년 전인 서기 전 269년이 된다. 서기 전 269년에 단군 조선의 단군은 마지막 47대 고열과 단군 천황 27년이며 번조선왕 기석 20년이 된다. 다만 이때 공빈이 본 동의사절이라 한동의가 단군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데 위나라의 사절을 보낸 임금이 고열과 천황인지 번조선왕 기석인지는 불명이나 단군 조선 삼한에서 파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물론 서기 전 269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진조선, 번조선, 마조선으로 3분되어 번조선왕, 마조선왕으로 칭하던 시기이므로 번조선왕이 사절을 보냈을 수도 있는 것이 된다. 당시 진조선의 수도는 지금의 심양선양인 장단경이고 번조선의 수도는 나나의 동쪽으로서 지금의 산해관 자리인 험독이 된다. 한편으로는 고열과 천황이 사절을 파견하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당시 연나라는 번조선과 경계를 하면서 전쟁을 수시로 벌였는 바 진조선과 번조선과 마조선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연나라의 침범을 막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